자, 오늘은 한 율법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율법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 같아요. 자, 선생님이요, 어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사실 율법은 종류가 아주 많아. 600가지가 넘어. 그런데 어느 계명이 크냐? 사실은 그 613가지인가 뭐 그래요. 이런 모든 율법들을 다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뭐 계명이건 율례건 규례건 율법이건 뭐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모든 율법은 모든 계명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거를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계명이나 율법들은 뭐처럼 보인다? 명령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거기에 약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한 번 더 제가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 이게 율법입니다. 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뭐라 부른다? 언약책, 언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모세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언약을 요약한 두 돌판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무슨 돌판이라고 불렀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물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였으니 곧 뭐예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계명도 무엇이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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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확실하죠, 이제? 자, 율법사가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라고 물었다. 그렇죠. 이 율법사가 정말 그 모든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지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언약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아, 여기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거를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The second is like unto what?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The second is like it. 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참 재미있는 말이네. 네, the second, 둘째는 like it. 그와 같다. 이와 같다. Like this, like it. 자,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딱 된 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보다 훨씬 두껍죠. 그렇죠? 그게 온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무엇이다? 두 마디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마디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참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설명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쭉 보시면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경에서라고 할 때는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라. 자, 영생,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죠.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거 온통 예수님 얘기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보여주는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온통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 예. 자, 온통 예수님 얘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그가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 나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 모든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은 내 얘기다. 그게 결국 뭐야? 내 얘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 나를 너희들을 뭐하기 위하여 보내겠다?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겠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나, 예수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로 너희들 꼭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구약 전체다 이 말입니다. 정리 딱 됐어요.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자, 25절. 자, 기억하세요. 모든 율법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꼭, 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쓴 책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세상에.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이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이 예수님한테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율법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은 이 율법사는 그 예수님이 온 구약 율법과 예언서와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원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인 것을 뭐예요?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율법이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요? 명령이라고. 너희가 이 명령을 다 지키면, 이 명령이 하도 많아서 613가지가 돼가지고, 이게 다 꼼꼼하게 지키기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켜서 내가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율법사 보고. 금방 대답할 거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너는 이 율법이 나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고 그 책의 내용은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하여 죽어주고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인데 무슨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 이 돌대가리야.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모르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그 사람한테 배워. 이렇게 돼 있다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상구 박사보다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답 율법사에게 답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 너는 아무것도 율법이 약속이란 것도 모르고 너는 완전히 돌대가리다 라는 것을 직격탄이라 그럽니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상구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직격탄을 쏘아 가지고 단칼에 묵사발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이거는 친절한 답변입니다. 아시겠죠? 왜 친절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답변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율법을 줄줄 외우고 읽기는 잘 읽는데 그 율법이 무슨 뜻인 줄을 어떻게 어떤 뜻으로 너는 읽느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는 율법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의 본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아시겠죠? 예. 제가 옛날에 안식일 교회 댕길 때 이거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제가 도저히 이거를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못 드렸어.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말은 이거를 직격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은 그게 나에 대하여 내 얘기고 내가 꼭 와서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야, 이 돌대가리야. 그 말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이 말은 부드럽게 너는 그 율법의 뜻, 그 내용을 모른다. 네가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봐라.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니?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친절하게 돌대가리야라는 직격탄 대신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직격탄 안 날리시잖아. 그렇죠? 여자가 그 꽃뱀이 남편이 없다 그래도 뭐요? 그래 남편 없단 말이 맞아. 딱 이렇게.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남편이 다섯 명 있고 그랬잖아. 이렇게 직격탄을 절대로 안 날려. 직격탄을 안 날린다는 말은 뭐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야.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대화가 이렇게 참으로 부드럽게 하십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예. 요즘 우리 명일 씨가 부부간에 한 대화가 이런 식인 것 같아. 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예. 이 돌대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자, 그랬더니 율법사가 유창하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27절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 그렇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100점짜리 대답이야. 그렇죠?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인데 이해는 0점이야. 바로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그 이해도 100점으로 만들라고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이 율법사를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 강의가 끝나고 어떤 분이 상담을 하자고 전화하고 왔는데 자기는 뉴스타트 강의를 하도 많이 들어서 박사님 말씀을 다 이해한대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이분이 에이즈에 걸린 환자예요. 에이즈라고 해서 에이즈도 결국 뭐가 약한 사람이 걸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에이즈 병균 들어와도 안 걸려요. 그 간염하고 똑같으니까. 간염, B형 간염, 너 부부가 결혼했다. 남편이 간염 보균자인데 모르고 몰랐다. 그래서 마누라도 몰랐다. 남편도 자기가 간염 환자인지 몰랐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과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이 보균자 상태에 있던 간염이 어떻게 활동성이 됐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와이프도 이게 혹시 간염 환자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와이프는 검사해보니까 바이러스가 없고 뭐만 있어? 항체만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바이러스가 부인한테로 갔어. 갔는데 부인 몸으로 이사를 가자마자 그 부인 몸에서는 부인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에이즈도 분명히 날 수 있고 저는 날 수 있는 사람을 봤어요. 난 사람을 봐. 뉴스타트에서 난 사람을 봤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뉴스타트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면서 에이즈는 안 낳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아이고, 막 답답해서 죽겠어.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에이즈도 뉴스타트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 생기로, 생명으로 꺼진 유전자를 켜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난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제가 에이즈 낳는 사람을 여러 명 봤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인가 그 질병 관리 무슨 정부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에이즈 환자만 데리고 속초에 이제 연수회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거기서 저를 초대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쫙 설명했죠. 뉴스타트에서 여러분 틀림없이 날 수 있다. 생각을 해봐. 이러이러해서 유전자 켜져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따라온 직원하고 그 환자들 한 40명 돼요. 분들이 막 다 유전자 켜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질병관리소 직원들이 박사님 이거 책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그 직원들도 알아듣고 그 환자들도 뭐예요? 뉴스타트로서 날 수 있구나를 알아들었어.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냈어. 아시겠죠? 그럼 뭐 원고라고 해봐야 뉴스타트 강의야.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 그게 에이즈든 B형 간염이든 메르츠든 암이든 그게 자가 면역병이든 다 모든 병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은 자연히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분은 에이즈는 별개라는 것 그렇지. 제가 어떻게 분통이 터지든지 아이고 막
뚜껑 열릴 뻔했어요. 아, 이제 전화 통화는 벌써 한 거의 한 시간을 했는데, 아, 얘기 이제 그만하고 다시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시라. 선생님은 이 뉴스타트의 핵심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뭐 자꾸 또 했던 말도 하고 막 하니까 막 뚜껑이 막 열릴랑 말라 열려 말라. 아! 할 뻔해서.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유,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 예? 자, 그래서 이 율법사는 대답은 100점짜리로 탁, 그러니까 시험 치면 이거는 100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0점이에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시험 제도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 여기 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었다는 면에서는 100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뭐요? 읽느냐에서 0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대답은 100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용은 0점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이상구 박사 같으면 네가 이해한 네가 이 대답은 너 잘해서 100점. 그러나 너는 0점이야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를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살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모르고 네가 줄줄 외고 100점짜리로 대답은 했지만 그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인 줄,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 내용은 내가 결국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희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사는 멘붕이 와버렸어. 왜 멘붕이 왔어? 자기는 뭐예요? 행한다고 행하고 있다니까.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가서 힘들게 도와도 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야. 왜?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을 뭐요? 가르치고 있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왜? 자기처럼 잘 행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마치 자기가 전혀 행하고 있지 않는 걸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를 행하라. 아, 율법사는 자존심 박상했어요. 자기한테 율법을 배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이런 거를 잘 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는 상당히 뭐요? 내만큼만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 예수님은 하나도 행하고 있지를 뭐요? 이 이웃을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일을 행해봐라. 김세요, 안 세요? 예, 네, 김팍생. 세면서, 그리고,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래요. 그 말 들으니 김 더 샜어. 왜? 너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 바로 너는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왜? 그 이유는 너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러이렇게 하면 구원해주겠다는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갔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율법사는,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할 목적으로, 옳게 보이려고. 나는 구원받을 만큼, 어떻게, 내 불쌍한 이웃들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맞아! 이 사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보이기 위하여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 그러면, 그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야.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는 건 뭐예요? 나 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어떤 이웃을 도와주고 구원받을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은 내가 아직도 못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은 그 이웃을 가르쳐 주면 나는 그 이웃도 어떻게 도울 겁니다. 난 구원받아야지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 그런 이웃이 있다면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웃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웃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이웃을 찾아야 돼. 그렇죠? 네가 그 이웃만 누군지 알고 그 이웃을 정말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요?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이라고 오해하면서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작 진짜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웃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율법사야. 네가 이 이웃을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그 이웃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랬냐. 그래서 그 이웃은 그러니까 율법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웃은 도와주고 있는 이웃은 그것은 뭐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과해요. 그렇죠. 율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가 지금부터 나한테 알려주는 이 진짜 이웃, 이 이웃을 발견하고 그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금부터 이 율법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조건적이고 율법적이고 명령적인 줄로 오해를 하고 이 돈 없이 가난한 이 이웃들을 사랑을 내가 도와줘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줄로 뭐요 알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도 어떻게 억지로 왜? 구원받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짝에도 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깨닫게 하기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참으로 완전히 거꾸로 율법적으로 명령적으로 세뇌된 이 율법사를 자기를 믿으면 된다는 거. 그렇죠? 자기가 이 율법사에게 가장 필요한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단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꼴통 멍텅구리야. 그게 누군 줄 알아? 그게 바로 나야. 이래버리면 율법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꼴통에게 아주 친절하게 부드럽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통화하고 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 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끝까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막 열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이웃은 누구다? 자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다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채로 버리고 갔어. 강도 만나서 어떤 사람. 자, 이 비유입니다. 이 강도 만나서 거반 다 죽게 된 사람은 누구를 비유했을까? 바로 율법사를 비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어쨌든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 사단의 거짓에 완전히 뭐예요? 그 사단이 강도란 말이에요. 영적 강도. 그 사단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율법사가 이걸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이제 그거는. 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냥 지나가. 자, 율법사나 여기서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레위인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끼리는 다 무선적이요. 다 조건적이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율법사와 별로 다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도와줄 수 없어. 그, 이거를 도덕적으로 읽지 말라, 이거요. 아셨죠? 아, 그 제사장 그냥 지나갔구나. 그 자식 나쁜 놈인데? 아니, 사람이 다 죽어가면 도와줘야지. 그 제사장 그 구원 못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지요? 애들이 뭐야? 네! 제사장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 학교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네. 안 된다요. 하나님이 그 나쁜 제사장 레위인 다 지옥 보낸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덕적, 조건적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를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 돈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럼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뭐라 그래요? 누가 천국 가요? 사마리아인요. 그거 가르치자고 이 얘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치자고 한다면 이 율법사가 벌써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주제라면 이렇게 율법사하고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율법사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율법사의 질문 뭐예요? 질문.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정답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이분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즉 내가 불쌍한 이웃을 도와줬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분을 사랑한다면 그 이분을 사랑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분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이분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구원이지.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딱.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 강도 만난 자는 너다. 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게? 사마리아인이야.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특히 종교 지도자일수록 제일 싫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제일 싫어했어? 예수를. 왜?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자꾸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그냥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그 하나님이 벌 줬다고 하는 중풍병자도 조건 없이 가르쳐주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멘붕이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질문했지 나한테 구원 누구를 어느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가 질문했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하고 이 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거의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너의 이웃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사장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레위인은요? 못 가요. 그러면 누가 가요? 사마리아인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응. 이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늘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너 율법사의 율법사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겠느냐.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은 정신을 잃고 지금 이 강도 만난다. 아무것도 몰라요. 응. 다 죽어가.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만 탁 해놓고, 응? 주막에 맡기고 갔습니다. 그 주막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모든 율법이 약속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점점 가르침 살아나겠죠,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율법사같이 영적으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모임, 그 교회에 맡기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라는 주막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명일 씨가 뭐 주막 주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일아 부탁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일.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암을 주셨을까? 그러고 왔잖아. 그렇죠? 내가 심히 경책은 하겠지만 죽지는 않게 이러고 오신 거예요. 이제 확 튀죠, 속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막 속이 무거워. 그렇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율법사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 네 강내강 좀 친하게 지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뭐요?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한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야. 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사가 불쌍할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서를 좀 살리려고 그동안도 도와주시고 있었고 또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요?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율법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순간이야. 이 순간이 지금. 그렇죠. 이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강도 만난 율법사가 하나님한테 잘해준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도덕적으로는 이 율법사가 뭐 구원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나 그런 거꾸로 가는 율법사일지라도 은혜를 오히려 막고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막아버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가르쳐온 그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는 사람이었어?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려내고 싶다 이 말이야. 그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예수고 그 율법사는 오늘 이 순간에 그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바로 그 순간이 예. 네. 다 이만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율법사는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기가 자비를 뭐요? 베풀어 줬어. 이제는 뭐요? 아, 내가 만나야 될 이웃은 내가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를 어떻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사마리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입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 율법사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가 그 사마리아인을 상징하고, 사마리아인이 그 눈앞에 있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건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그런 식으로 끝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과연 이 율법사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란 것을 깨달았을까? 그거는 하늘나라 가보면 알게 된다는 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 때문에 이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읽어버립니다. 너도 누구처럼 하라고?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자기 몸처럼,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가. 그러면 그 말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율법사가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너도 너의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 너의 사마리아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것이 지금 너는 지금 나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모르고 조건적인 줄로 알고 그 조건적인 하나님은 바로 누구요? 그건 사단이지. 그래서 야 내가 천국 가려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있겠구나 점수 매기고 있겠구나. 그것이 너는 속아 있었다 그지.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난데. 그게 지금 니캉 내캉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야. 이 순간에 율법사가 깨닫고 뭐요? 예수님을 와락 껴안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몰라. 결과가 안 나타나 있어. 아, 주님. 주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나를,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뭐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그렇죠? 조건적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게 되었는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를 살리셨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눈에도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 둘이서 어떻게 할까? 과연 이렇게 되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짬박하게 지난번에 그 교만한 사람 얘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답을 반쯤밖에 안 했어요. 이상구가 그렇게 교만했어도 어떻게? 교만해서도 하나님은 이상구를 교만한 이상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나머지 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 조건적 아니에요? 무조건적이라면 이상구같이 교만한 놈도 어떻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절하고 제가 설명한 제가 교만한 이상구로서 은혜를 받은 거하고 거꾸로 이게 충돌하잖아. 이제 여러분이 율법사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지금 써놓은 대로 이렇게 보면 조건적이죠? 교만한 놈, 이상구 같은 놈 안 돼.
겸손한 놈 나와. 이거 조건적이죠. 그렇죠? 왜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요것도 뭐냐 하면, 감성적 표현입니다. 왜? 상구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교만을 좀 어떻게 조금씩 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해도 교만한 상구를 다 구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구는 계속 교만해. 그래서 아, 나 이런 구원 뭐요? 필요 없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인 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만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은 누가 거부한 거예요? 저도 거부한 사람은 교만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줘도 어떻게 거부할 만큼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안 받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이 자식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도 뭐예요? 내 잘못이다라고 표현하는 감성적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읽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도로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런 거를 도로함이 타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네. 무조건적 사랑 아니네. 이래 뿌리면 이 뉴스타트에 쌓아뒀던 공든 탑이 어떻게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제, 그때부터. 에이, 상구 박사.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가르친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걸 보고 조건적이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아, 내가 아직도 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이 내 머릿속에서 덜 떨어졌어. 덜 익었어.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한테는 조건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도 역시 감성적 표현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감성적 표현을 어느 날 읽다 보면 아, 그럼 그것도 감성적 표현 맞겠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분. 에이, 뭐 조건적인 뭐지만, 에휴 모르겠다. 그런 성령은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실 것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할 만큼 그것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이 율법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는 의무적으로 구원 받기 위하여 행위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유한다는 거죠. 그런 의무감으로 행위적으로 적인 율법적인 차원으로부터 자비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도와주자. 어떻게 도와줘? 복음적으로 도와주자.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이 사람에게도 뭐예요? 전하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서 전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좀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 일단 뭐요? 그것부터 도와주면서, 그럼 그거 도와주는 거는 뭐 하는 미끼요? 복음을 가르쳐주는 한 방법에 불과하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나는 충분히 도와주고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민으로부터는 해방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율법사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계명을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도 역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 라는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너희는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단지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주는 그 생명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넣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왔던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줘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사단이 넣어준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이 깨우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도우는 것이 정말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